피부는 용감해. 우리 몸은 피부로 덮여 있어. 피부색은 사람마다 달라.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건 원래 살던 곳이 달라서래.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검어요.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피부는 어떤 일을 할까? 햇볕이 쨍쨍 뜨거운 여름에는 피부가 조금 까매졌다가 여름에는 피부 속에 있던 멜라닌 색소가 피부 위쪽으로 올라와 조금 까매져요. 햇빛 속에 있는 몸의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려는 거예요. 햇볕이 적은 겨울에는 다시 하얗게 변해. 햇볕을 적당히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뼈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줘요.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몸에 털이 나 있어. 팔에도, 얼굴에도, 귀 속에도, 코 속에도 작은 털들이 송송송. 몸에 난 털도 피부야. 귀 속과 코 속에 난 털은 먼지나 세균을 걸러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머리카락도 피부일까? 맞아! 머리카락도 피부야! 우와! 머리카락이 피부였어? 머리카락은 나무 그늘처럼 따가운 햇볕도 막아주고 털모자처럼 찬바람도 막아줘. 몸에 난 털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일을 해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덜 아파요. 털이 없는 곳도 있을까? 털이 없는 곳은 어디? 입술, 손바닥, 발바닥이야. 입술, 손바닥, 발바닥은 어딘가에 바로 닿는 부위라서 털이 안 나요. 입술은 주름이 많아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 손바닥, 발바닥은 두꺼워서 어딘가에 닿아도 덜 아파. 딱딱한 손톱도 털이 없는 피부야. 가려운 곳을 잘 긁을 수 있고 물건도 잘 집게 해줘. 손톱, 발톱은 피부 끝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보호하고 힘을 줄 수 있게 도와줘요. 피부가 있어서 눈을 감아도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 수 있어. 상처가 나면 따끔거리고 공에 맞으면 얼얼하기도 해. 그리고 뜨거운 냄비라도 만졌을 땐 정말 기분 나쁜 느낌이 들지. 피부에는 감각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을 감아도 뜨겁거나 차가운 것, 아픈 것을 알 수 있어요. 앗! 피가 흐르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며칠이 지나면 새살이 돋을 거야. 피부는 용감하거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면 몸이 뜨거워졌다는 증거야. 땀이 나면 뜨거운 열도 몸 밖으로 빠져나가. 피부는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거든. 반대로 추울 땐 땀구멍이 좁아져서 열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피부, 어떻게 지킬까? 자주자주 씻어서 땀이나 먼지를 없애고, 손톱, 발톱 밑에는 세균이 많아 자주 깎아야 해요. 날씨에 맞춰 옷도 잘 입어야 해. 하얀 피부, 까만 피부, 노란 피부, 긴 머리, 짧은 머리, 곱슬머리. 색깔이나 모양은 달라도 피부는 늘 우리를 지켜줘. 피부는 정말 용감해.